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지루해? 네 바퀴만 돌려도 돼. 어, 잠깐만. 아, 이거 맞아. 맞아! 99%! 아! 한 번만 더. 99%야 지금. 해 가야 이따가 또 잊어버리지 않지. 99%야. 알았어. 지금 99%. 이렇게 하랬지? 응. 전날에 불은 힘들어. 그치. 어, 나 뭔가 아닌 것 같아, 또. 손을 왜 이래? 안 뺐잖아. 저쪽 손, 왼쪽 손을 안 뺐잖아. 그렇지. 코를 잡아. 아니지? 어, 아닌데? 잠깐만요. 손을 잠깐만요. 잡고. 그렇지. 99%에서 또 다운돼.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봐. 응, 한 번 더 해. 지금, 다른 건 다 능수능만 해줬어, 되게. 고수처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손을 위로 뺀다는 거 하고 거기서만 좀 헤매고 있어 지금. 아~ 위로 99%. 아, 미치겠다. 실 한 번 남았어. 잘할 수 있어. 한번 더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너.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나 미용사 빨리 됐어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맞잖아. 그럼. 스탠마리틴 사람들이 나중에 훌륭한 미용사 되듯이 연습하는 사람이 짱인 거예요. 나를 질책하지만 몸이 안 익어서 그래. 지금 고무줄 묶는 거 시원시원해졌어, 지금. 거기서만 좀 헤매서 그렇지. 응, 여기까지는 완벽해. 그렇지! 잘했네. 어, 소름이 쫙 왔어, 지금. 잘했어. 퇴근했대. 잘했어. 잘했어. 쟤 아직 말하지 마요. 말씀하지 마요. 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맞아. 어, 아닌데? 잠깐만. 이거. 잘했는데 한 네. 번만 더. 지금 98% 올라갔습니다. 버버벅 안 됐으면 퇴근인데 버버벅 돼서 그래. 버버벅 버버벅 안 됐으면 98%까지 올라갔어 지금. 아, 잘라버려. 자르는 연습 좀 해야 돼. 그 기왕이면 고무줄 잘릴 때 이렇게 자르는 게 더 편하지. 이렇게? 이거보다 이렇게. 오케이? 자, 봐봐요. 이게 더 편하다고. 한번 더. 어? 여기로 잡고. 일단 이렇게 잡아. 그렇지. 자, 손 빼고. 잡고. 위로 올리고. 그렇지. 다시 한번 올리고. 거기서 5%짜리 거기서. 이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원래는. 그냥 연습이라. 아주 엄청 가늘게 됐죠, 그거는. 응? 가늘게 한다, 뭐, 이런 거는. 여기서 차이 나는 거야. 가늘어 줘요, 이렇게. 자, 해보시죠. 두껍게. 연습할 때는. 자, 그리고 머리를 항상, 이 붙임머리는, 빡히는. 피지를. 물기 항상 있어야 돼. 이게 잔머리 달라붙으면, 붙임머리 하고 젖뜯는 거라고 바빠. 이쪽 머리가 막 여기 붙어 있어.
우리 눈길이 좀 이렇게 항상 반 나누고. 새끼손톱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빗으로 딱 해. 그리고 나누는 것도 손으로 딱 하는 게 가장 정확해. 무슨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딱 잡아. 여기서 손톱으로 맞추라고. 여기 지금 딱 맞았잖아. 가운데 줄 딱 해서 여기 가운데로 가야 돼. 이렇게 그래 내가 잡기가 좋지. 나눠. 응. 그 나눈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냥 돌리면 돼. 1, 2, 3, 1, 2, 3. 요거 처음에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안 해주면 이렇게 늘어져. 이렇게 손 바꾸다가 어이구 3개월 자랐네. 개를 좀 팽팽하게. 응, 개를 그게 되게 팽팽하게 감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얘가 사실 지금 응? 반 나눠서 응?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반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쭉 당겨. 반 딱 나눠졌잖아. 그 가운데를 눌러. 손 바꾸고 또 돌리고 금방이네. 먼저 촥촥촥촥. 오케이. 지도 너무 빨리 나가는 건데. 그런데 몸에 그냥 아 다음 주에 이거 할 거니까 어? 어. 한번 맛보기 보여주는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보았던 거가 틀리다고 다음 주에. 예, 예약 연습 된 거야. 아, 다음 주에 이거 하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예워지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응. 위에. 빼. 응. 빼. 응. 왜? 그렇지. 이거 새끼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으로 잘라. 뭘요? 얘를? 아. 그렇게 하면 힘들어. 줄 맞추라고 그랬잖아, 먼저. 아니,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니, 아니. 이렇게 걸었잖아. 네. 이렇게 잡고 줄을 먼저 맞추라고 그랬잖아. 줄. 안 나누고 쭉 당겨. 오케이? 안 해봐서 또 봐. 힘들네. 이게 너무 차이 나면 나중에 뭐 이렇게 잡았다 이게 바빠서 응?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막 신나게 막 했어. 이게 묶을 때 들어온 거야. 여기가 빠질까 봐. 응? 여기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양쪽 줄을 최대한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차이 나잖아 지금.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항상 줄을 좀 기왕이면 이렇게 잘 맞춰라. 오케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이러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잘못 집어주면 짜증 엄청나거든. 응? 항상 잡아. 잘하고 있어. 처음에 다 그래. 이렇게 해도 돼. 자,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래야 안정감 있어. 이렇게 잡는 거야 원래 끝으로. 그래야 얘가 손을 쓸 수가 있거든. 잡을 때만 이렇게. 오케이? 네. 해보시죠. 요거 되게 잘해야 돼.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위로. 네. 이렇게 잡아. 네. 얘를 이제 이렇게 잡았던 걸 이렇게 줘야 묶을 거 아니야. 얘는, 얘들은 이렇게 머리를 잡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응? 네. 얘를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가 좀 잘 안 돼, 원래. 다시. 날 찍으면 어떡해. 어때? 어때? 네가 알아들었나 보는 거야. 난 이렇게 손톱? 그거 아니지. 가운데 손가락으로 눌렀어야지. 여기도. 아니 얘를 잡았고 같이 잡아. 그러면서 응 그렇지. 오~ 헷갈려. 괜히 또라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자신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 착각한다니까? 그래. 잠깐만. 응. 이게 아니지. 아니지. 그거 두 개로 잡으려 했잖아, 네.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용해야지. 응. 와, 리셋돼.
이렇게. 그치. 응. 셋. 땡기고. 여기 이렇게 잡으라 했지, 이렇게. 위로. 아, 위로. 잡고, 대각을 이제 손으로 빼줘야, 이 세 개를 잡아. 그렇지. 얘를 잡아, 얘를. 자, 이제, 묶는 거. 그치? 여기다 이렇게. 그치? 오케이. 한 번, 땡기고, 한 번 더! 그대로. 두 번 묶어야 돼. 조금은 불안하나 어느 정도 이해는 했다. 여기 잡어. 자, 이렇게 넘어가 고무줄을. 그런데 여기 이 고무줄이 이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야. 잡아야 되니까. 이게 고무줄이 세게 잘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딱 돼. 세 바퀴면 벌써 여섯 바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두 개씩 딸 때는 지금 너무 깊이 안 해도 돼. 그냥 이해 알았다고만 하면 돼. 네. 두 개씩 딸 때는 네 바퀴 돌리는 거고, 그럼 여덟 번 들어가는 거고, 보통 하나 딸 때는 그냥 세 바퀴만 돌리면 돼. 응? 세면서 해야 돼. 하나, 둘, 셋. 지금 더 많이 돌렸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를 잘 봐요. 이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얘를 잡고. 이게 묶으라고 하는데 이게 안 묶여. 사람들이 묶어대. 어떻게 묶어? 응. 이렇게. 요건데, 이렇게 봐봐. 못 묶어. 그래서 여기다 손가락 놓고서 얘를 이렇게 주면. 손가락이 큰데도 잘 묶네. 그럼. 이거 안 보고 해야 돼. 봐봐. 예? 여보세요? 여러 번 묶는구나. 아니, 한 번만 묶으면 돼. 두 번. 두 번? 두 번? 한 번. 자, 봐봐. 한 번. 두 번. 왜냐면 한 번 묶으면은 머리 풀려요. 쭉 늘려서 당기고. 자, 이게 들어갈 땐 이렇게 하다가 또 쭉 늘려서 당겨주고. 이게 느리게 하면 그렇다는 거야. 쭉 늘리고 감아주고. 세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연습을 항상.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묶는 게 좀 안 될 거야.